SRT 탈선 사고로 오늘 새벽까지 서울 방향 열차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오전 7시쯤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3210 열차는 2시간 후나 약 3시간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도착 시간을 3시간 훌쩍 넘긴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출발이 38분이 지연이 돼서 탑승을 했고 3시간 10분이 딜레이 돼서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 수서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근처에서 탈선한 건 어제 오후 3시 23분쯤입니다. 사고 열차에는 38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1명이 다쳤고 그 중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SRT 열차는 물론 KTX 등 상행선 대부분 열차가 길게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 연착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끝나버린 시간에 도착한 시민들은 새벽역 귀갓길에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 없잖아요, 지금. 부산에서도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정부와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모두 종료된 어젯밤 11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해 오늘 아침 7시 13분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탈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